지금부터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중국공산당 친선대표단이 선물을 드린 소식과 세계 여러 나라의 출판사들과 종당, 단체들, 조명한 인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칭송한 소식을 짓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2돌째 점하여 여러 나라에서 보고대회가 진행되고 기념방송을 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실천으로 증명하라 이런 제목의 정론을 싣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낸 위문 전문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당면회를 비롯해서 3대 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각지 당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북부지구의 새 철길을 완공한 철도성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가요 북도 칠송은 그리움의 별을 싣고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약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제약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한 기사들과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오늘 남육당 곳곳에서 불면불위의 종력적인 용도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칭송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 소식과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자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여러 건의 남조선 소식과 대결 정책은 북남 협력의 기본 장애라는 데 대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전쟁 방지와 평화 보장은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초미 문제라는 데 대해서 쓴 글과 연대성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유관국들이 우리의 정당하고 현실성 있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시급히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 쓴 글과 여러 건의 국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체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된 소식과 올해 공동사설 과업 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와 일화들을 싣고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양강도의 청년학생들이 22일부터 28일까지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방문하고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들을 답사한 소식과 희촌의 모닥불 이런 제목의 수필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양덕군 인민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와 속탄법에 대한 법규 해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각지 인민위원회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송천강 전기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희촌시초를 싣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일하면서 배우는 우리나라 교육체계에 대해서 중국건설대학 부학장과 기자가 나눈 이야기와 총진시 제1인민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이 치료 예방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북남 공동선언은 북남 관계 개선의 기초라는 데 대해서 쓴 글과 남조선인민들이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 통일을 실현해갈 의지에 넘쳐있는 소식 그리고 여러 건의 남조선 소식과 각지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탁월한 사상이란 활동과 정력적인 용도로 인류의 자주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와 국제사회계가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즉시 응해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여러 건의 국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년전에는 일면에 선군의 기치 높이 청년들 앞으로 이런 제목의 글과 새해 공동사설 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와 일화들을 싣고
선물 은단지를 소개한 기사와 경공업과 농업은 올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는 데 대해서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재 지도를 받은 청진 광산금속대학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체육신문 창간 쉰돌 기념보고회가 28일에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민족의 단합은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라는 데 대해서 쓴 글과 청년 문예 작품들을 싣고 신의주시 동아중학교 체육교원 리금룡 동무를 소개한 기사와 연대성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평양신문은 일면에 여러 건의 중요 보도를 싣고 올해 공동사설의 전체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좁혀올리고 있는 시안의 철도운수부문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의 투쟁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기사와 경의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한 가지 일을 해도 인민을 생각하고 애쓰는 기풍을 높이 발휘해 나가고 있는 시안의 여러 단위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중화군 삼성육동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여러 건의 남조선 국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제14차 김종일화 축전이 성대히 열리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조선 김일성과 김종일화 위원회 부원과 기자가 나눈 이야기와 압록강 체육단 장평일 선수를 소개한 기사를 싣고 여러 권의 사회문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오후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